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와우.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오늘은 뜨터뷰 라이브 특집 함께합니다. 뜨거우면 남만 백호. 먼저 월요일 출근이 행복하다는 남자, 월요일의 남자 월남 개그맨 박희순 씨 출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 더욱더 행복하고 네, 즐거운 남자 월남 박희순입니다. 네. 원래는 보통 이제 그 저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먼데이를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네, 일주일 적응하려면 네.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 유일하게 나오는 날이에요. 아, 하루예요? 네. 그러면 4일이라는 거예요? 4일이 뭐예요? 네네. 네. 6일을 네 인홈 하는데요. 아니 네. 1단계 아니고 그러면 한전비도 내야 되고 아리수값도 네.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로 돼요? 한전비 아리수값 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거 끝나고 뭐 스케줄이 있습니까? 아, 이제 와이프가 뭐 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거기 좀 같이 이제 데리러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벌이에요 요즘에? 아, 맞벌이는 예. 아니고요. 뭐 집안일 때문에 뭐 예, 하고 있어. 예, 예. 아, 왜 안색이래도 좋아요. 예. 네. 오늘 예 투데이 스페셜 게스트 형님 좀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내 마음 갈 곳은 이러 영일만 친구 낭만에 대하여 등등등 네 명곡을 부르신 분이고요. SBS 러브 FM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최백호의 낭만 시대를 진행하고 계시죠. 지코 개코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코 가수 최백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예 영광입니다. 예 아. 지코 개코 최백호 형님. 네네.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저기 뭐 우리 저 청취자분들한테 좀 인사 좀 예 주시죠. 네. 네네. 반갑습니다. 전 저 지금 지상열 씨가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계속 이 스튜디오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네네네. 여기 한 1m 정도 떨어져 앉아 있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 원래 형님이 여기서 항상 이 저 네, 보일러 대피고 있는데 네. 저쪽으로 가시니까 네. 어떠세요? 그쪽 자리에 계시니까. 완전히 손님이 된 기분이고. 네네네. 약간 긴장되고 특히 이 박희순 씨가 딱 맞아 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조금 뭐 이런 무슨 또 곤란한 질문을 할까 두려움. 아니 근데 형님도 긴장이 되세요? 아 긴장하죠. 아 그래요? 네네. 야. 지금도 노래할 때 공연할 때는 예예예 예, 예. 무대 대해서는 긴장이 하죠. 아 그러시구나. 네. 데뷔하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셨는데도 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데뷔하신지 얼마 되셨죠? 근데 공식적인 데뷔 이제 첫 앨범이 나온 건 48년. 와. 네. 뭐 이러저러 합치면 한 50년. 네. 야, 저는 뭐 형님한테 항상 그 말씀 올리는 게 뭐냐면 우리 형님이야말로 노래 맛집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뭐 프로그램 나가서 웬만해서 제가 노래를 안 하는데 낭만에 대하여 제가 노래를 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정말 레전드가 나오셨습니다. 네네. 저 네. 문자 받습니다. 고윤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뜨영 휘순 씨 반갑습니다. 최백호 선생님 나오신다고 해서 보라 켰어요. 아, 오늘도 예. 잘 청취할게요. 네네. 네. 그리고 뭐 형님 뵈면은 다들 그 남자들 이 저 공감하겠지만 이 흰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네. 네네. 근데 저는 흰 머리가 싫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염색을 할 수는 없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굉장히 얇아요. 들기름을 먹으면 네네. 머리가 좀 검은 머리가 난다 해서 네네네네. 들기름을 열심히 먹었더니 조금 이제 올라와요? 앞에서 이제 검은 머리가 이제 진짜 앞에 네. 오 진짜 예 검정 머리가 나오셨네. 약간 예 약간 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되게 좋아하는 그 외국 뮤지션이 있는데 형님 뵐 때마다 댄퍼 갤버그라고 있어요. 네. 아 거의 예 아 그런가요? 예 네. 같으세요. 예 예. 네. 자, 문자 왔습니다. 윤성민 씨가 또 보내주셨습니다. 캬, 레전드 오브 레전드, 신의 목소리, 최백호 선생님,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네. 네. 야, 그리고 저 박희선 씨, 우리 네. 그 형님 저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우리 백호 쌤 최근 근황을 보니까요. 네. 최백호 밴드로 열린 음악회 나가셨는데요. 그날 주제가 2024년 힙하게였거든요. 첫 순서로 공연을 하셨는데 본인이 힙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저는
적당하게 나이에 적당하게 늙어간다. 네. 아니 그러면 모든 면에서. 그러면 형님 그 적당히 그 나이 먹는다는 게 뭐 사람마다 이제 버전이 다르겠지만 네네. 적당히 나이 먹는 게 뭐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네. 뭐 지나치지 않고. 네네. 좀 모자라지 않고. 네네. 딱 됐다. 뭐 이런. 아 적당하다. 그 선을 딱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매가 예로 따지면 그냥 그 70kg, 80kg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2월에 형님 콘서트가 있는데 어디 네. 어디죠? 예. 저도 몰랐는데 여기 모니터를 보고 여주하고 대구에 있는데. 네네. 저희 이제 저희 밴드가 있어요. 아. 9인조 밴드. 네네. 예. 6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예예. 그 밴드들하고 같이 공연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형님들은 그 세션들이 어떤 형님들이 계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20대. 20대요? 20대, 30대 나이 많아요. 40대 초반. 아, 진짜? 네. 약간 힙합 밴드가 많네. 아니, 네. 저는 그렇게 밴드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비슷한 나이 때 아니면 그래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랑 그렇지, 하실 그렇지.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뭔가 좀 그래도 밴드를 같이 하면서 좀 약간 뭐 불편한 거 그런 건 없으세요, 혹시? 아, 너무 불편한 건 없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 재즈하는 사람들인데 네네. 재즈 쪽에 있다가 저는 약간 트로트 느낌이니까 그 적응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재즈 쪽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예, 금세 예. 적응을 했어요. 어허. 지금은 뭐 아주 연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허. 네. 그 연주에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시구나. 네. 야. 아니 그러면 형님 그 뭐 연주 이야기도 했는데 그 콘서트 할 때 그 가장 뭐 신경 쓰는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냥 의상을 신경 쓴다가 이것도 없거든요. 의상도 그냥 집에서 입던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하는 편인데 마이크에 굉장히 음향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신경 써요. 그래서 음향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건 예민한 게 아니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최고의 또 노래를 오신 네네. 분들에게 또 선물해 드리려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오늘 저 박희순 씨 준비한 게 있죠. 네. 네네. 저 박희순이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창 네이땡 검색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요. 휘순이의 폭풍 검색. 네. 제가 지금부터 최백호 선생님에 대해 폭풍 검색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첫 번째 폭풍 검색. 최백호의 취미는 만화책 읽기다. 아, 네. 와. 만화 좋아합니다. 지금 네. 검색을 해보니까 네. 최백호 선생님께서 만화책을 수시로 봐야 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나요? 늙지 않는다보다 저는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이 참 잘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만화를 못 보겠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뭐 네, 네, 없잖아 그런 게 있었죠. 만화를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그게 정말 큰 우리 그 어르신들의 잘못이었다. 어허. 아이들한테 만화를 많이 보게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제 딸아이한테 만화를 엄청 많이 보게 했어요. 어허. 정말 만화를 제가 다 사둬줘. 제가 보던 것도 보게 예, 하고. 예, 예. 그랬는데 만화를 많이 봐야 돼요. 만화를 많이 보면 우선 문자에 익숙해지고. 네네. 그래. 네. 예. 그리고 상상력이. 맞아, 맞아. 상상력이 굉장히. 예, 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난데, 미술이 약해요. 미술이. 네. 왜냐면 옛날부터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환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림 그리면 뭐 집안이 망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그림을 못 그리게. 예. 그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참 잘못 중에, 큰 잘못 중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화가가 별로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많아요. 네. 세계적인 화가.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만화를 많이 보게 해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만화를 지금도 열심히. 네. 그럼 되게 궁금한데 네. 최근에 지금 보고 계시는 만화는 어떤 만화입니까? 최근에 보던 만화가 그 인터넷으로 보던. 아 인터넷으로 보던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네. 그 호랑이 형님이라고. 호랑이 형님. 예예. 예. 정말
1부, 2부, 3부, 4부까지 갔는데 지금 중단을 했어요. 어. 2부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네네. 3부부터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아하. 4부부터는 막 이상하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이제 눈물을 먹은 거가 끊었습니다. 아, 야, 근데 백호 형님이 네네. 왜냐면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게 확실히 네. 만화책을 좋아해도 백호 호랑이 형님 그치. 다 라임이 연결이 되네. 네. 그렇잖아요. 최근에 예. 이제 웹툰을 네. 보신 거고 제일 또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 네네. 지금도 연재가 되는데 예. 87년부터 연재가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 한 17권밖에 안 나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형님? 근데 일본 만화예요. 일본 만화여서 네. 제목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파이브 스타 스토리스라고. 네, 네. 네. 아, 정말 환상적인 이 세대를 몇만 년을 확 뛰어넘고 왔다 갔다 하는 SF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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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저히 이제 걱정이 그 만화도 보면서 이 작가가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하. 너무 엄청 그러니까 11권에서 제 기억으로 11권에서 12권인가 10권에서 11권인가 나오니까 이제 십몇 년 걸렸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 지금도 제가 책방에 예, 예. 가면 항상 그 예, 만화가 예. 나왔나 17권 나온지도 한 몇 년 됐어요. 예예예. 예, 예. 그 18권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 18이 이제 나올 때가 됐네요. 네, 저도 네. 왜냐면 형님 그 만화책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뭐냐면 저도 만화책을 항상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방을 아. 만들어줬어요. 오. 만화방을 그냥 차렸어요. 저희 집에다가. 진짜요? 아. 네, 네. 어머니께서 저 부모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 만화방을 아예 그냥 만들어줬어요. 성견지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네 뭐 저 친구들도 와서 빌려가고 유명했었죠. 그게 지상렬이 태어난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렇죠. 그 상상력 이런 거 아이들한테 좋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뭐 나무 의자 이렇게 빼갖고 앉아서 네. 거기서 보고. 네네. 예, 그랬었죠. 네. 예, 박희승 씨. 자, 이어서 다음 폭풍 검색입니다. 너튜브 채널 채백호의 낭만이지백에서 후배 뮤지션들과 채백호의 명곡을 리메이크했다. 네, 했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네.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저 뭐 구독자 수가 형님 한 어느 정도 돼요? 전 그런 거 안 봅니다. 아, 그렇구나. 예예예예. 예, 예, 예. 뭐, 지금 형님 뭐 그러니까요. 뭐 명곡들이 많죠. 네, 예. 검색을 해보니까 네. 부산에서 활동하는 후배 뮤지션 여러분과 네, 네, 청사포 네. 노래해요 낭만에 대하여 세 곡을 연주하고 노래도 했다는데 이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 작업은 제가 아무래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네. 예, 부산 쪽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후배들하고 한번 네, 네. 작업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깨놓고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활동 무대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그렇죠. 좁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뭐 실력들이 서울에 있는 그 뮤지션들과 뭐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원래 뭐 형님 말씀대로 그 원래 바닷가 그쪽이 원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판발이 세다. 음악발이 세다. 맞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아니 그리고 그 후배 가수 그 수현 씨랑 그 빨간 채널에서 네네. 낭만에 대하여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메이드 하셨다고 했는데 윤 PD 요거 한번 들어보죠. 저희는 뭐 전문은 아니지만 진짜 음악 좋아하거든요. 아 노래 잘하는데요. 매력이죠. 많이 깜짝 놀라게 되네요. 오늘 뭐 위스키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17살 하나에 떼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오늘 뜻터뷰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호 형님의 뜻한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요. 형님. 네. 어떤 노래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잠깐 들었던 낭만에 대하여를
해보겠습니다. 아유야. 그즘 비 내린 날 위안할로 옛날 시타방 내려서 드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틀어버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개인적으로 형님 네. 만나면 꼭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이 네. 가사 중에 네.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하고요. 예.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예. 그 인물이 있는 거예요? 신원을 밝혀야 됩니까? 아니 이건 분명히 누가 있어. 아, 그 마담은 네. 저희 시대 때는 다방에 가면 마담이 있었고 아, 그럼요, 그럼요. 레지가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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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상현 씨도 맞잖아요. 네네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위티라고 해서 위스키 그 홍차에다가 네네. 조그만 위스키 잔에다가 위스키를 네네. 국산에서 도라지 위스키 네네네네. 또 백만가 하는 또 위스키가 있어요. 예예. 그 위스키를 다 한 잔씩 놔주는데 이 다방에 가면 보통 커피를 시키면 레지가 와서 옆에 앉아. 네네 맞아요. 그 레지도 커피 한 잔씩 하고 매상을 올리죠. 그 누나들이 항상 뭐 얘기해 주는 게 내가 오빠 마음 알아. 멘트는 똑같아. 다른 오빠한테도. 근데 그거 한 방에 다 녹는 거지. 맞아요. 많은 오빠들이 가는 거지. 그렇지. 예. 나 백호 오빠 마음 알아. 이거에 다 녹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예. 예. 네. 근데 위스키 티를 시키면 네네. 마담이 와서 안 돼요. 아하. 하얀 그 모기장 같은 한복.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조그맣게 꽃 무늬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예, 한복이고 예, 예. 처음에는 이렇게 딱 이 옛날 신을 치는데 뒤에는 이제 약간 그
나박신 같은 네네. 그런 슬리퍼 같은 걸 쩍쩍 끌고 와서 다 마담이 앉으면 또 위스키 한 잔 하면 그게 비쌌어요. 또 한 잔 사줘야죠. 그렇죠. 예. 매출을 올렸죠. 네네. 그때 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껌을 잘 씹었어. 딱딱 또 소리 좀 내줘야 되거든. 아, 그립감이 네. 장난 아니거든요. 라이브 듣고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네, 정승희님. 라이브 미쳤다 사장님 여기 도라지 위스키 한 잔 축하요.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김명한님께서 백호쌤 노래는 무조건 두 눈 감고 들어야 됩니다. 백호쌤의 첫사랑 소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하다가 네.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꼭 여기에서 울컥해요.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아, 여기서 꿀렁합니다. 예예. 자 백호 형님이 77년에 이제 데뷔하셔갖고 올해로 벌써 이제 48년 차. 야.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열렬이들 중에 저 최백호 형님 우리 최백호 쌤 봤어요 하는 분들 있다면 목격담 예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자세할수록 좋고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박희순 씨 뜨거운 네. 퀴즈 하나 가죠. 지금 초록 검색창에 최백호의 낭만시대의 여덟 글자를 검색하면은 라디오 정보가 뜨는데요. 함께 뜨는 사진에 보면은 최백호 쌤 얼굴 옆에 손이 보이거든요. 사진에 나온 백호쌤의 손은 어느 쪽 손일까요? 백호쌤 기준으로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검색해 주셔야겠죠. 네네.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또 2부에서 또 뭐 형님이랑 예, 따스운 시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예. 2부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오늘은 뜨터뷰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뜨거우면 낭만 백호. 뜨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순 그리고 낭만장인 가수 최백호 형님 예 시간 다수께 예 대피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네 저희가 최백호 쌤 목격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네,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네 한상공님 낭만시대 방송 중에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문제로 진행을 중단했었는데 그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라이브를 들으니 아주 짱짱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형님은 어떠셨던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 독감도 걸리고 아하. 뭐 여러 음식에 또 이상도 있었고 막 겹쳐서 갑자기 여기 요 자리에서 네네. 거의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아. 갔었죠. 예. 그 전에 형님 약간 뭐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건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그냥 오신 거지. 연말에 좀 무리하게 예, 예. 공연을 했어요. 네. 건강이 조금 이상해 왔었죠. 그런데 그럼 좀 쉬어줘야 되는데. 네네네. 또 이제 그 저 적금도 부여되고 이러네. 적금을 아직까지 보시네요. 아니 형님도 대출 받으셨어요. 아, 네. 아 형님은 저기 은행에서 애국자인데 그 이자 받으면 안 되지. 연금이 나오실 나이 아닌가요? 아, 연금 나오죠. 네, 네. 박대성님 23년 전에 여의도 소재 윤중중학교에서 아, 최백호님 조그 축구팀 상대팀으로 뛴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의 기억으로 최백호님은 메시급 축구 실력이셨고요. 또 축구 실력 못지않게 엄청난 승부욕이 있으셔서 네. 놀랐습니다. 지금도 조기 축구를 계속하고
하고 있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까지는 했어요. 네네. 2년 전까지는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체력도 많이 딸려고 네네. 또 약간 위험하니까. 어허. 젊었을 때는 뭐 이제 서로 부딪혀도 괜찮아요. 네네네. 이제 부딪히면 제 쪽이 이제 무너져요. 아하. 네. 그래서 아 이제 축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그 뭐 문자를 주셨는데 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형님. 워낙 그 공을 저기 뭐 잘 차신다고. 아, 이 얘기를 제가 네네.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하는데 시간이 조금 긴데. 네네. 70년도인가 79년도에 예예 예. 김정남 감독이라고. 네네. 아, 유명하시죠. 예예. 김정 그때 이제 프로팀이 창단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뭐 유공 등등 유공을 예. 맡으시죠. 네네네. 네. 예. 김정남 감독님께서 예. 저에게 찾아왔어요. 오. 그 김정남 감독님 팀하고 축구를 몇 번 했어요. 제가. 야, 뭐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감독님이 왜 찾아오신 거죠? 유공에 들어와서 축구를 해보겠냐. 아, 진짜요? 야, 그럼 포지션은 어디예요, 형님? 아니 그때는 이제 결정이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주로 뛸 때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센터포드였어요. 아, 공을 잘 차시는 건데. 그러면 연에 보통 한 몇 골 넣으셨어요? 제가 79년부터 축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 축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평균 한 두 골은 넣었어요. 나가면 그냥 몇 게임에 네. 두 골이요? 예. 네. 계산을 해보니까 천 골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천골이요? 저기 동대문 축구장 있었잖아요. 네네. 옛날에 예예예. 예. 거기서 개그맨 팀하고 네네. 그 연예인 옛날에 축구 시합 많았죠. 예, 그렇죠. 관중들이 꽉꽉 찼어요. 네네네. 그렇죠. 제가 한 게임에 7골 넣었어요. 7골이요? 네. 와. 그래서 7골을 넣고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일하시는 아저씨들 네네. 오래도록 일하셨던 예예예. 저보고 예예. 내가 여기 몇십 년 있었지만 네네. 한 게임에 7골 넣은 사람 당신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아, 네. 7골이. 이 신화 같은 얘기들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와. 그 정도면은 예 아마추어분들 중에 탑티어 아니십니까? 진짜? 그렇지. 예. 형님 그러면 그것지만 하면 여쭤볼게요. 그 덕화 형도 공 잘 차잖아요. 근데 덕화 형이 모자 쓰고 나갔다가 쓱 벗고 헤딩을 해서 넣고 다시 모자 쓴다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러던데 이덕화 씨는 수준이 낮죠. 아, 죽으시네. 와, 덕화 형이요? 누가 잘 찼나면 최수종 씨가 잘 찼어. 아, 맞아, 수종 형은 잘 차요. 최수종 씨가 잘 찼고. 야, 네. 최수종 씨하고도 한 팀에서 뛴 적도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아 이분 진짜 잘 찬다. 아까 최수정 씨가 잘 찼고 이문세 씨가 잘 찼어요. 아 문세 형. 이문세 씨가 빨랐어요. 아 100m를 거의 11초대에 뛰었어요. 이야 진짜 말이네. 정말 빨랐어요. 예예. 예. 라이트 윙을 했는데 예예. 예. 그 이문세 씨가 센터링을 쭉 올리면 제가 헤딩으로 넣고. 아하. 그때 7골 넣었을 때도 제가. 아하. 이게 진짜 아니 만화 같은 일이네요, 진짜. 근데 형님이 진짜 네. 거죽부릉할 형님이 아니시죠. 아, 네. 예, 예. 한마디도 저 과장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트루맨이잖아요. 근데 김정남 감독님께서 네, 네.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만나면 한번 확인을 하려고 도장을 한번 받으려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니 형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네, 네. 그때 당시 박지성 씨셨네요. 아니, 그때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네가 이제 가수가 하나 들어오면 네네. 프로팀에 조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 이긴 게임이나 완전하게 포기한 게임이 일어나서 한 1, 20분씩 뛰는 게 오호.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요. 왜 거절했는지. 야 유공 코끼리에서. 네. 자 박희선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예, 정답 좀 확인해보죠. 네. 초록 검색창에 최백호의 낭만시대의 여덟 글자를 검색하면 라디오 정보가 뜨는데요. 함께 뜨는 사진에서 최백호 쌤 얼굴 옆에 보이는 손. 사진에 나온 최백호 쌤의 손은 어느 쪽 손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송지현님 오른손입니다. 정말 귀한
보는 라디오네요. 낭만시대도 보라 좀 해주세요. 백호쌤 목소리만 듣는 거 아쉬워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백호 형님 거 이렇게 저 듣는데 네. 보라는 안 하시더라고. 예. 기윤형님. 오른쪽이요. 백호쌤 노래에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심취해 있었네요.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왔어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백호 형님 정답이 뭐죠? 오른손입니다. 예. 오른손. 오른손. 예. 예예. 예. 아, 오른손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예. 볼을 이렇게. 네. 예. 굉장히 어렵네요 문제. 사진에서 이렇게 뵀을 때는 완전 그 배우 포스세요. 그렇죠. 예예. 예.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최백호의 낭만 시대가 그 2008년도서부터 이제 네, 벌써 네. 16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와 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낭만 시대의 가장 그 큰 매력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낭만 시대에서는 그냥 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루를 정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네네.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또 뭐 이제 저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어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라이브 때 이제 이치현 형하고 박학기 형하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네네. 라이브 들을 때 네. 요즘에 그렇게 그 귀한 그 목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박학기 형도 지난번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사담할 때 여쭤봤죠. 그랬더니 야, 백호 형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건 거야. 그럼 백호 형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이치현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예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형님들도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게 초능력이 생겨. 야, 백호 형이 하라면 하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예예. 자 이쯤에서 우리 저 최백호 형님 라이브 한 곡 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예. 아직도 사람들이 부산 갈 때면요. 저도 그렇지만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을 듣습니다. 제가 폭풍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가수 후배들은 물론 배우 라미란, 정경호, 개그맨 문세훈 씨도 커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형님 고향이 부산 맞죠? 네. 예예. 부산 어디세요? 저는 거기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그쪽 좌천이라는 곳인데 좌천이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쪽 부산시가 아니었어요. 경상남도 뒤에 이제 부산시로 이렇게 네네. 영입이 됐죠. 그런데 그 바닷가 그 광산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붉은 흙이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마을이었어요. 네네. 지금도 거긴 참 안 잊혀져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꼭 들리는데. 예, 예. 네. 거기에 가면은 꼭 어디는 한번 들러봐라. 뭐 맛집이나 뭐 어디 있을까요, 혹시? 맛집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맛집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도 여긴 꼭 가봐라. 회 먹으러 가죠. 그게 이제 임낭이라는 데하고 동백. 동백. 곳에 가면 예, 예. 싱싱한 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하, 회 좋죠. 예. 자, 그럼 부산에 가면 라이브로 예 청해 듣겠습니다. 후!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부산여가 아픈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
잊어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부산에 가면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네. 저는 그냥 이렇게 와. 노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렇게 시 한 편을 그냥 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렸네요.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이자 받으면 예. 안 돼요. 간곡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순 씨 말씀처럼 야. 노래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 저는 진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또 아유. 저는 아,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아 저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잡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와.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지금 뭐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예. 야, 이래서 세상이 살 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저는 이게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와. 이 노래. 이게 ARS예요. 네. 네. 아, 노래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 야, 그러면서 아, 나 지금 부산 좀 가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쵸. 항상 이렇게 가는 기차에서 제가 듣던 곡이거든요, 네. 이 곡이. 아, 예. 근데 이거를 또 직접 앞에서 이렇게 듣는 건 너무나 예? 아, 형님 그때그때 이제 다르겠지만 지금 이 노래 하실 때 부산에 가면 요거 네. 하실 때는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을 갖고 노래를 하세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가수들은 네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노래하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가사도 네네. 가사라는 게 미리미리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사가 이 뇌 속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네네. 뇌에 어떤 메모리가 된 게 아니고 네네. 가사 그냥 나와요. 쭉쭉쭉쭉쭉쭉. 아~ 이렇게 왜 저 마술 하는 분들 입안에서 줄을 막 빼내듯이 네. 여기 입 딱 목구멍에서 가사가 나와요. 언저리에서 그냥 예. 네. 머리에서 이렇게 네. 생각하고 부르는 게 와서 아니라 생각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네. 특히 제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들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그렇게 노래해요. 제가 보니까 악기로 따지면 코드 다음 코드 진행이 아니고 아, 이미 예, 잡고 예.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네, 그냥 네. 가는 거네요. 두두두. 그렇죠. 다음 코드 생각하지 않고. 예예. 예. 네. 와. 자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김옥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 가면 첫 소절에서 정말 기절해 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박. 네네네. 사람 마음은 같은 거예요. 네. 네네네. 박유선님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백호쌤은 이 시대의 음유 시인이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에 가면 이거를 그 현안주라고 그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들었었거든요. 와, 근데 또
주인공의 또 노래를 여기서 또 들으니까 네. 와 완전 다르네요 또. 예. 자 열렬히들이 보내준 최백호 형님 목격담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예. 네 예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백호 오라버니 부산 기장에서 봤어요. 저는 부산하면 아, 예. 백호 오라버니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특히 부산에 가면 제 인생 최애곡입니다. 네. 네. 아니 형님 백호 백호가 원래 이름이신 거죠? 네, 본명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거? 신호랑이. 오. 제가 이제 경인영 생이니까. 네네네. 경인이 이제 신호랑이란 뜻. 네네. 그때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의 스승님께서 예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김범부 선생님이라고요. 네네. 유명한 한학자. 네네. 그분이 지어주셨는데 너무 이름을 세게 지으셔가지고 이름 세요. 사람에다가 그냥 호랑이를 예. 아 형님 타이거잖아요. 뭐, 예, 그, 뭐 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 예. 자 문자 받습니다. 0916님 2022년 정엽의 LP 카페에서 직접 백호 쌤 실물 연습했어요. 네네. 라이브 하시는 모습에 녹록히 봤습니다. 백호 쌤 노래에는 세월이 묻어 있어서 좋아요. 와, 예. 당시에 책이라는 곡을 라이브 하셨다고 하던데. 네. 아, 책이요? 네네네. 어? 책이라는 네. 노래를 만들었는데 최근은.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 아주 작은 그만큼만 그래도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힘은 생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근데 히트 못했어요. 역주행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 예. 천사번님. 최백호님 콘서트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대중을 압도하는 잔잔한 카리스마, 깊이 있는 목소리까지 특히 최백호님이 직접 쓰신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최백호님 노래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참 네. 너무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혹시라도 뭐 형님 뭐 가능하시면 이따가 뭐 요 노래 좀 네, 좀 네. 예 저희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예.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아 오늘 뭐 완전 저 잔치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바가 뭐냐면 형님 뵈면서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네. 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네. 많이 덮어놨었는데 네. 페이지를 또 하나씩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뜨터뷰 라이브 예 특집 뜨거우면 낭만 백호라는 제목으로 예 가수 최백호 형님 그리고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순 씨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가수 최백호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예.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전 축구 감독 하고 싶어요. 진심이야. 야, 진심이야. 일곱 골 넣으신 거야. 네. 그러니까 피파네. 그 예. 제가 이제 뭐 감독할 나이는 안 아니고. 그 우리나라 대표팀에 네. 고문으로 좀 불러주면 네. 제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이 축구에 대한 비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전수해주고 싶어요. 야. 근데 저 지금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네. 저만 꽁꽁 묶어두고 있는데. 네네. 네. 그럼 그 비법이 뭐 어떤 그 뭐 저 전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술이고 네. 체력을 키우는 방법. 체력을 키우는 네. 방법이요? 그리고 수비. 네네. 수비의 문제점. 야 그걸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해주면 네네 예 지금 혹시 근데 관계자가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허. 네 이게 또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님 뭐 청취자분들도 왜냐면 요즘에 아우 야 내가 요즘에 배터리가 예전 같지 않아 기본적으로 조금 네. 이렇게 체력 향상할 수 있는 게 뭐 쉬운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법이니까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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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저희가 형님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잠시 이제 5시
잠시 후에 이제 5시 이제 땡 하면은 이제 네. 아까 그 1004번님이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최백호 형님의 데뷔곡 있잖아요.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요거를 이제 형님이 좀 시간을 렌트를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아, 완곡으로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좀 시간이 네. 괜찮으신지. 그 노래 부르고 가겠습니다. 이야. 역시. 어허. 네. 자, 2부 끝곡은요.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랑 함께한 노래 방랑자 예 듣겠습니다. 저바람처럼 영원 뜨거우면 지상렬. 자, 낭만적인 가수 최백호 형님 그리고 월요일의 남자 박희순 씨 예, 함께 뜨거운 인터뷰 예, 연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얘기 나온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기타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백호 쌤, 이 곡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가요? 그 이 노래는 제 데뷔곡입니다. 데뷔요? 77년. 네네. 정확히 78, 76년 말에 네네.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가사를 제가 만들고 네네. 멜로디는 그 최정혁 씨라고 네네. 열애 뭐 이종훈의 이별 노래 예. 명곡들 만드시는 네네네. 그분과 제가 이제 만나서 만들어진 노래이고 제 데뷔곡이고 네네. 제가 가사를 썼고 아하. 예. 저희 집에도 예. 형 그 LP가 한 장 있는데 아, 네. 귀한 LP가 아, 형님 예. 완전 그 청춘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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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발머리 해가지고 아, 예, 예. 네네. 자 박효선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최은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낭만 최백호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저후 반차 내고 집에 와서 백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아, 예.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하 LOV. 예. 와. 이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 백호 형님 예 보내드려야죠. 네. 예 다음에도 꼭 예 한번 네. 나와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윤일상 작곡가가 네. 이제 아마 30주년일 거예요. 근데 형님이랑 뭔 작품을 한번 이쁘게 메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그런 네. 영광을 좀 달라고. 아 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목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듣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낙이 엎치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린 내 마음 갈 곳을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